지금 몹시 우울하다면 얼마 전까지 너무 즐거웠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몹시 기분이 좋다면 얼마 전까지 너무 우울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감정이라는 게 믿을 게 못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감정에 울고 웃고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겠네요. 조금만 초연하게, 조금만 여유롭게 우리 월요일 밤을 맞이해 볼까요? 바다 저 끝 어딘가 사랑을 찾아서 oh yeah 하얀 꽃이 세워길 떠나는 나는 바다의 큰 고래 oh yeah 이렇게 너를 찾아서 계속 헤매고 있나 oh yeah 저 하얀 파도는 내 맘을 baby 다시 흔들어 너를 사랑하게 I'm falling in love again 너를 찾아서 나의 지친 몸짓은 파도 위를 가르네 I'm falling in love again 너 하나만 나를 변신시게 할 꿈인 걸 넌 딴 바다에 고래를 본다면 oh yeah 꼭 한 번쯤 손을 흔들어줘 baby 혹시 너라는 날지도 모르니 I'm falling in love again 너는 바다야 나는 그 안에 있는 작은 고대한 바디 I'm falling in love again 돌아야 하나 내 맘을 왜 몰라 한 잔 두 잔 술에 잊혀질 줄 알아서 운명이 나눴다고 말했었던 나인데 다시 만난 너를 보며 사랑에 빠져 이제 꿈을 찾아 떠나 안녕하세요. 박영화의 텐텐클럽 DJ 박입니다. 10월 18일 월요일 첫 곡은 바비킴의 고래의 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워낙 조울증 환자들이 많으시잖아요.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얄팍한 감정에 너무 휘말리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오프닝 시작해봤습니다. 그리고 우울할 때는요. 그 요즘 그 새로 시작한 IM이라는 그 프로를 보니까 참 재밌더군요.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즐거운 상상, 유쾌한 문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자야 놀자 주제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가을밤 내 가슴을 뒤흔들어준 멋진 프로포즈. 나는 이런 프로포즈를 받고 싶다. 뭐 상황 설정, 대사 마음대로 상상하셔갖고요. 문자 보내주십시오. 뭐 예를 들면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나의 가슴에 너의 숨결이를 느끼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죠. 상상만 해도 느끼하네요. 자, 2000번 혹시 그 식사하시던 분들 죄송합니다. 자, 2000번에 222번이고요. 이용료 100원의 일부는 좋은 일에 쓰여집니다. 다시 한번 문자 주제 드릴게요. 이 가을밤 내 가슴을 뒤흔들어줄 멋진 프로포즈. 나는 이런 프로포즈를 받고 싶다. 자, 지금부터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월요일 2부 3부는 사랑에 관한 짧고 굵은 수다 한 판. 연예인 클럽이죠. 정찬 씨, 박광현 씨, 서지영 씨와 오늘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원년 멤버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됐네요. 자, SBS 라디오 박용화의 텐텐클럽 클릭하시고요. 심리 테스트, 연애 고민 많이 올려주십시오. 박용화의 텐텐클럽이 드리는 상품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C 레모나에서 일주일에 딱 한 분께 DVD 플레이어를 드립니다. 아주 오늘 밤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서영은입니다. 가을이 오면.
사랑하는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실망시켜선 안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충실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여러분의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나를 알아주는 대학 안산 1대학. Coloring your dreams. 안산 1대학. 자기야, 나 오늘 그 시간에 못 가. 또 야근이야? 아니야. 그럼 회식이란 말이야? 아니, 프린터 때문에. 일이 빨리 끝나서 더 일찍 가. 빨리 와야 돼. 프린터가 빠르면 데이트가 길어집니다. 빠른 프린터 신도리코 블랙풀. 신도리코 블랙풀. 저기요, 이 운동화 파란색 265 있어요? 손님, 발 너비 좀 재도 되죠? 아, 발 너비까지 재요? 100년 전통 뉴발란스의 세계적인 명성은 정확한 맞춤에서 시작됩니다. 당신만을 위한 스포츠 뉴발란스. 랜드로버 스타일엔 리듬이 있다. 어, 여기야 여기. 그 애를 보러 갈 땐 발에 땀나도록 빠르게. 정말이야? 그 애와 함께일 땐 한없이 느리게. 헛! 그녀보다 멋진 여자를 발견하면? 안 가고 뭐해? 스타일은 발끝에서. 오 예! 랜드로버. 당신이 보는 모든 것, 당신이 원하는 모든 컬러, 마음껏 찍고 뽑아보세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HP 디지털 카메라와 포토 프린터. 즐기세요. HP 디지털 사진. HP 인벤트. 텐텐클럽 문화공유시간 전화예술. 여러분이 텐텐 가족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작품이 추천될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광주에 살고 있는 19살 김은아입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일본 영화 사토라르랍니다. 천만 명의 하나, 마음을 들키는 천재, 당신도 내 마음이 들립니까? 그만 모르고 우리만 아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 이런 설명 문구로 영화는 시작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사토라레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년파로 변한대요. 반경 10m 이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전달되는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천만 분의 1의 확률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뜻한답니다. 쉽게 사람들에게 들리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사토라레는 매우 천재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자산으로 생각되어 특별관리위원회에서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사토라레라는 사실도 모른 채 자신의 마음은 모두에게 들려주면서 일반인처럼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 영화는 이 중 한 명의 사토라레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만화가 인기가 많아서 드라마로 제작이 되었고 드라마에서 명장면만 따로 모아서 만든 것이 이 영화랍니다. 텐텐 가족분들도 한 번 정도는 봐도 그리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순간적으로 내가 사토라레는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긴 한답니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영화 사토라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은하 양. 반갑습니다. 아, 예. 네, DJ 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기가 걸리셨나 봐요. 아, 밤이라 목이 잠겼어요. 아, 밤이라 목이 잠겼군요.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도 참 듣기가 좋네요. 네. 네. 이 사토라레, 저는, 영화를 못 봤는데, 네. 그 마지막에 했던 얘기, 순간적으로 내가 사토라레는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그 말이, 약간 소름이 돋네요. 아. 네. 우리 김나 양도 약간 그런 느낌 받았어요, 혹시? 예, 저도. 이 영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또 생각나는 게 트루먼 쇼 있죠? 아, 예. 예. 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다 극본에 의해서 짜여진 어떤 그런 세트장 안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네. 느낌이 약간 비슷하네요. 소재가. 그래요. 영화 소개 감사하고요. 예. 지금 19살이면은 고3이겠죠? 예. 수능을 준비하는. 그렇죠. 네. 학교가 어디예요? 예, 공주 사대부고요. 공주 사대부고. 예. 아, 그렇군요. 준비 많이 하셨어요?
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네.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을 친구들에게, 네. 라디오를 들으면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친한 친구도 좋고요.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에게 힘내라고 한 말씀 하시죠. 아, 예.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네. 감기 걸리지 말고 컨디션 조절 잘해서 다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우리 김은아 형도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혹시 어디 뭐 학교 또 무슨 과 이런 희망하는 곳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 저는 요즘 꿈이요. 네. 방송 작가 되고 싶어서 그쪽으로 돌아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우리 김은아 형도 언젠가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열심히 해서 갈게요. 그래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디서 기다릴까요? 목동. 그래요. 아무튼 뭐 제가 기다리는 거 어렵지 않고요. 우리 네. 김은아 형 공부 열심히 하셔갖고 그 꿈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화 사토르 아래 소개 감사하고요. 마지막 한 달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훈입니다. 유리. 날 만난 너야.
다시 돌아오던 날 널 보낼 준비를 했어. Love you. 김정훈 씨의 유리 띄워드렸습니다. 유엔의 김정훈 씨가 예전에 그 솔로 앨범을 냈을 때 그 앨범에 있던 곡이죠. 자,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어떤 프로포즈를 받고 싶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 간단하게 2242님이 너 그냥 내 여자 해라 이렇게 보내셨고요. 오토바이에 글씨 써서 나랑 사귀자라고 달리는 남자 0358님. 사람이 많은 길거리에서 크게 사랑해라고 외치고 무릎 꿇고 꽃을 주는 프로포즈 받아보고 싶네요 하시면서 5435님. 영화 보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귓속말로 나랑 결혼할래? 하는 거예요 하시면서 4156님.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놀이공원에서 크리스마스 날 놀이공원 전체를 빌려와서 저와 그만의 공간에서 고백을 받고 싶네요. 예슬아 사랑해 이렇게요. 4205님. 혜진아 내가 너 수능 대신 봐줄 테니까 결혼하자. 혜진아 내가 너 수능 붙게 해줄 테니까 나랑 결혼하자 하시면서 7538님. 수능 그만큼 싫단 얘기죠. 나 없을 때 남자 많이 만나더라. 제대할 땐 너랑 결혼할 생각이니까. 이 말 듣고 눈물 났습니다. 멋있네요 진짜. 3576님, 아주 배고플 때 마지막 남은 붕어빵을 주면서 넌 여기에 있는 아무것보다 소중해 라고 말해주는 것. 9206님, 붕어빵을 좋아하시네요. 나는 너랑 같은 주소를 쓰고 싶어. 와, 이것도 괜찮네요. 6373님, 이 조금 엽기적이긴 하지만 내가 화장실에서 휴지가 없을 때 휴지를 갖다주는 사람이 너였으면 좋겠어 하시면서 0831님. 당신의 머리에 집을 짓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3107님. 전 콘서트장에서 공개 프로포즈를 받아보고 싶어요.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해서 결혼하셨습니다 하시면서 2554님. 가을비 내리는 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마주보면 통화하면서 노래로 프로포즈를 받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6787님. 학생들이 많은 캠퍼스에서 큰 소리로 저를 가리키며 자세히 내가 너 찍었다 라면서 프로포즈 받는 거야 하시면서 539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재밌네요. 네, 문자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10월 18일 월요일 축하 사연입니다. 박정민 씨가 보내주셨네요. 오늘은 저의 25번째 생일입니다.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몸이 아파서 일도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너무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주셔서 배탈까지 났습니다. 어머니 감사하고요. 몸 빨리 나서 돈 많이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드릴게요 하셨네요. 우리 박정민 씨의 25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좀 몸 안 좋으신 거 빨리 완쾌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오은숙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10월 18일 오늘은 손녀의 편에서 함께 생각하고 좋아해주시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저희 할머니의 77번째 생일입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종종 제가 제게 나 죽기 전에 얼른 좋은 신랑감 만나서 시집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많이 사랑하고요. 지금처럼 도란도란 얘기 나누며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오은숙 양의 할머님 생신 77번째 생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다음은 배은시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용오빠, 저는 충북에 사는 고3 수험생 배은시라고 합니다. 10월 18일 저의 고1 친구 김한울 양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한울이한테 감동 주려고 오늘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들고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많이 준비는 못했지만 그래도 고맙게 받아줘서 기뻤습니다. 10대 마지막 생일이라서 슬프겠지만 그래도 더 창창한 20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 모두 대학 잘 가서 꼭 성공하자고 하늘이한테 전해주세요. 하늘아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그리고 우리 우정 편치 말자 하셨으면 하셨네요. 자, 축하곡으로요. 비의 It's Raining 띄워드리면서 전 잠시 후 연예인 클럽에서 찾아오겠습니다. 업소안에서 만난 긴 생머리의 그녀, 말을 붙여볼까 말까 망설인 사이 그녀는 내리고 버스는 떠납니다. 헬스클럽에서 만난 단단한 근육질의 그 남자, 인사를 걸어볼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 그녀는 사라지고 러닝머신만 회로이 남았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도 가끔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순간을 무심코 지나치진 않으셨나요? 끝나지 않는 사랑에 대한 고민, 끝나지 않는 사랑에 관한 수다, 짧고 굵게 파헤쳐보는 시간, 연예인 클럽! 허종화의 텐텐 클럽 월요일 2부 연예인 클럽,
자, 정찬 씨, 박광현 씨, 서지영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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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좀처럼 월. 네, 월요일. 좀처럼 모이기 힘든 세 분. 네. 원래 원년 멤버거든요. 네. 이렇게 모인 게 몇 주 만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어, 네. 저도요. 좋아요. 요즘에 네. 어, 그렇게 좋으세요? 네. 아우, 너무 아이고. 안담으로. 네. 요즘에 그 연애와 혈액형을 연결지어서 네.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아요. 네, 네. 맞아. 특히 공격을 많이 받는 혈액형이 B형 남자. 네, 저 같은 경우. 저 A형이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 B형이에요. 다 얘기했잖아요, 벌써. 다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그거 바본 줄 아는. 또 얘기하면 또 그냥 넘어가요, 사람들 다. 노래도 있고, 영화도 네, 있어요. 네. 맞아요. 요즘에 김현정 씨의 B형 남자. 영화는 제작 중이죠. 네. 세 분은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도 B형이요. 서정형이요. 저는 A형. AB형. 전 B형. A형. A형이잖아요. 정찬 씨 A형. 정찬 씨가 나이를 드시더니 노망이 났네. 근데 왜 저번에 말씀 한번 하셨지만 그 왜 B형이라고 하고 다니신다 그랬죠? B형이라고 할 때는 어 그래요 뭐 B형 특질이 보여요 막 이러다가 실은 A형이거든요 이러면 어쩐지 사람들 가만히 있을 때 난 그 기분이 너무 재밌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네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선입관이 잘못된 거야 이런 아~ 마음으로 장난을 치는 거죠. 확인해보세요. B형인 것 같아요. 네, P 다시 한번 검사해보세요. 제 군번에도 A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보통 여자들이 네. 이 B형 남자에 대해서 막 왈가왈가 말도 많은데, 우리 서지영 씨는 일단 여자분이시니까, B형 남자를 볼 때 정말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이 드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편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제 주변에 B형 남자분들이 뭐 박영아 씨도 계시고 그렇죠. 또 저희 아버지랑 네. 또 저희 친오빠랑 다 B형이거든요. 네. 근데 너무너무 다 착해요. 그렇죠. 예, 박영아 씨만 봐도 정말 착하고 되게 다정하고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겉만 봐서 그래. 아, 저 밖에 계시는 우리 피디님도 B형이고요. 아, 그럼 안 되겠다. 네. 작가분들도 다 B형이에요. 한 분만 빼놓고. 아, 여자 작가분들은 B형. 다 여자죠. 네. 네, 여자분들 B형. 네. 네. 뭐 하여튼 자. 근데 저는 B형이 고집은 센 것 같아요. 네. 고집은 되게 나름대로 있는데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집 없으면 안 되죠. 네, 그럼요. 근데 되게 착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착해서 왜 바람둥이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너무 착해서 뭐 바람둥이라는 얘기 듣는 거는 좀 그렇고요. 좀 그렇죠. 그런 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끼는 별로 끼가 별로 좀 있는 바람끼. 것 같아요. 바람끼. 예? 아니, 잘 나가다 왜 그러세요? 아니, 아, 야, 박영아 씨 생각나나, 오늘? 그렇다면, 이 혈액형마다. 왜 말 돌려요? 아니, 질문이 하고 싶어갖고. 네. 혈액형마다 잘 맞는 혈액형이 있잖아요. 궁합, 남자 혈액형 궁합. 남자 B형은 여자 O형과 잘 맞아요. 아, 여자 O형을 잘 맞겠구나. 아, 그렇구나. 여자 B형은. 남자 O형과 맞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AB형이랑 잘 맞는다. 네, B형은 AB형이랑 저는 이제 남자 AB형이니까 이제 저에 관련돼서 많이 보면 남자 AB형은 1순위가 B형, 그다음에 O형, 그다음에 뭐 2순위, 3순위까지 그다음에 A형, 그다음에 AB형끼리가 제일 안 맞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럼 A형 남자는 O형이랑 좀 잘 맞아요. 야, 그럼 O형 여자분들은 네. 선택의 폭이 더 없네요. 넓죠. 야, 근데 네. 그거는 이제 다 학설에 불과한 거고. 그런 경향이 있다. 네, 그런 경향이 있는 거고. 막말로 지금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신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한번 보세요. 네. 궁합이 얼마나 잘 맞나. 우리 잘 아버지 AB형, 어머니 A형.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다 참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네. 요즘은 또 다르잖아요. 요즘엔 또 워낙 그 이혼율이 많아졌다는 게 그거 자체가 일단 워낙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세대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 이혼을 혈액형 따져서 이혼을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혼율이라는 게 그런 거에 또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농담이에요. 농담. 잘 그래요. 어른한테 장난치는 거 아니야? 노망 들었네, 노망 들었어. 이 혈액형에 대한 거는 뭐 아무리 많이 얘기를 하고 아무리 그 학설적인 걸 이렇게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해도 뭐 어느 하나 맞다고 할 순 없어요. 그럼요. 사람 만나는 건 운명이고 인연인 것 같아요. 그렇네. 한 번에 팍 그렇죠. 그냥 콩깍지가 씌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사람 만나려면. 그렇죠. 콩깍지하면 네. 또 이 광현 씨 관계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네. 뭐 콩깍지. 뭐 드라마 드라마 있었고 네. 그거밖에 없네요. 실제로도 이렇게 좀 콩깍
박지 스타일이고. 네, 맞아요. 네, 저도 씌워야 씌워야. 예. 네, 어. 잠깐 씌웠다가 금방 또. 아 근데 그게 이제 두꺼운 게 씌워버리면 잘 안 없어져요. 끝나 얇은 게 씌워. 완두콩 콩깍지 같은 게 딱 씌우면 오래 가는 거예요. 와, 비유 재미없다. 이거 안 먹히네요, 이거. 뭐, 언제 먹혔어요? 네. 노래 한 곡 띄워드리고요. 계속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의 눈을 뜨면 띄워드릴게요. 네. 괜찮아서요. 네. 형. 말해. 진짜 내가 뭐가 모자라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진짜 잊을 거예요. 그래, 잊어. 다 잊을 수 있어. 눈을 뜨면 생각나. 잊어보려고 애를 써봐도 자꾸 생각이 나. 잠을 수 없어. 눈을 감아도 보여. 이게 너무 길들여졌나 봐. 이제 나 내일부터는 잊어야지 소리질러 술잔을 비어내며 말하지만 눈물이 핑 돌아 울먹이며 전화걸어 사실 난 보고 싶지만 헤어지기 싫어라고 내게 말하고 싶지만 이미 헤어진 걸 알고 있어 거짓말이었으면 그치 근데 내 눈물이 어쩌지 난 하루 종일 난 갈라진 내 목소리로 목매어 널 외치지만 사랑은 내 편이 아닌 잡을 수도 잡히지도 않나 봐 사랑이라 널 위해 준비된 내 사랑이라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서 교육 인적자원부가 지방 우수대학에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 특성화 사업이야. 광주 호남대학교가 5개 사업에 5년간 25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잖아. 우와, 그럼 특성화 대학의 자금 혜택도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혜택. 역시 호남대학교. 미국, 영국, 스와질랜드, 캐나다, 스위스, 에콰도르, 전 세계 50개 나사렛 대학에서 국제 지역 전문가로 성장하십시오. 재활복지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는 대학, 취업률 100%에 도전하는 대학, 나사렛 대학교. 외국인 총장과 함께 대한민국 천안에서 세계로 도약하는 나사렛 대학교. 천안 아산역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입니다. 에이, 덥다고? 보석바랑 파도 소리를 생각해봐. 나의 여름 이야기, 보석바. 기쁨 주고 행복을 드려요. 사랑받는 SBS. 오늘 연예인 클럽 정찬 씨, 박광현 씨, 서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100% 라이브 심리 테스트를 해볼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김수민 씨가 보내주신 심리 테스트를 함께 해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을 약간의 불량기가 있는 10대 소년 소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불량기가 좀 있어요. 따대고 너무너무 갖고 싶은 희귀한 스니커즈를 발견했습니다. 스니커즈 아시죠? 그 신발인데 신발. 좀 청바지 같은데 이렇게 운동화 단화 같은 느낌이에요. 참 이쁜 신발. 그런 걸 스니커즈라고 하는데 이 스니커즈를 어떻게 발견했으며 어떻게 손에 넣게 될지 잘 듣고 보기 중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눈앞에서 스니커즈를 신고 뽐내며 걸어가던 소년을 위협해서 빼앗아 신는다. 네. 됐다, 이쁘겠다. 한번 신어보자. 이런 식으로. 벌써 봐라. 예. 두 번째. 매장에서 발견을 했어요. 상당히 비쌌습니다. 돈 많은 이성 친구를 꼬드겨서 선물을 받는다. 이 누구네? 그 없지도 않은 괜히 생일 지났는데. 그러니까. 자기야, 나 생일이야. 저거 사줘. 이래놓고 그 받은 다음에 끝내고 뭐 이런 거죠. 네. 자, 세 번째. 표현이. 친구가 사는 것을 보고 뭔가 엉뚱한 내기를 해서 사기를 쳐서 손에 넣는다. 이거 박강희 박영화 씨가 샀어요. 근데 나랑 박영화 씨, 우리 내일 저기 골프 쳐서 그 스니커즈 내기 한번 할까? 아, 나 골프 잘 못 쳐, 못 쳐. 내가 봐줄게. 봐줄게. 그래놓고 가갖고 눈에 불을 켜고 살기를. 네. 품고.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이봐요. 매장에서 시험 착용이라는 명분으로 스니커즈를 신고 걷기 알바를 하는 겁니다. 거진 매일 그 일을 하다가 결국은 공짜로 얻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짜로 얻는다는 뜻이 있죠. 그렇죠. 네. 자, 공짜를 좋아한다. 사기를 친다. 네. 뭐 선물로 받는다. 뺏는다네요. 네. 그러면 자, 정찬 씨는 몇 번을 그러시겠어요? 참 흥분 난감하네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 껄렁껄렁한 그런 10대 소년 소녀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쁜 사람이에요, 일단 다. 불량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답 나오기를 원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진짜 불량, 저걸 내가 신고 싶은데 어떻게 뺏을 거냐 하면 뭐 생각을 안 놀아본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 뭐 여기서 예, 네, 모르세요, 빨리. 그래요, 2번 같은데. 난 4번이요. 4번. 4번. 정찬 씨. 그래도 우리 제일 항상 그 구멍이 좀 보이는 네, 우리 박광현 씨는 3번. 문제 이상하네. 저 같은 경우는 3번. 내가 좀 그렇게 있으면은 저는 그냥 뺏어 신을 것 같아요. 어머. 네. 진짜요? 예. 네. 제가 만약 불량기가 있으면 머리 딴 거는 다 머리 써야 되잖아. 단순하죠. 야, 줘 봐봐, 이쁘다. 떡 뺏어갖고 신을 거야. 안 주면. 아니, 근데 여기 약간의 불량기만 있다고 그러는데 싸움을 잘한다고 나와 있지 않거든요. 상대방이 185에 막 뭐 등치가 100kg 나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안 뺐죠. 그런 사람 건 발이 안 맞는데요. 지금 만만한 애들 골라서 뺐죠. 네. 우리 만만한 애로 서지영 씨는 네. 저는 4번이요. 4번. 아, 4번. 어찌됐든 4번 불량기가 있어도 왜 좀
그냥 껄끄러워서 싫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양심만은 있군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저도 이왕 껄렁껄렁할 거면 뺏어 신으려고요. 아, 요아 씨도? 네. 어, 그러니까. 이왕 껄렁 껄렁껄렁하다고 가정을 했는데 네. 뺏어 신죠. 뭐하고 그런 그럼 맞아. 아, 진짜 놀긴 놀아도 삥 뜯고 이러진 않았는데. 맞아. 운동화까지. 그건 안 좋죠. 돌량기가 있는 거라. 돈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예, 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빼앗고. 아, 또 이왕 불량기가 있는데. 자꾸만 지금 정찬 씨랑 매칭하지 마시고. 네. 여기 if. 만약에. if you. 어? 네. 불량기. 아, 그 골랐잖아요, 일단. 네. 운동 오케이, 골랐잖아요, 방현 씨. 자, 이 테스트는 말이죠. 잠재 의식 속에 스토커 기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는 시. 이런 거였어. 이런 반전. 그걸 몰랐잖아. 그냥 그러니까, 불량기. 아, 이걸 해야 되는데 이랬는데. 이것도 이것도. 첫 번째. 눈앞에서 스니커즈를 신고 뽐내며 걸어가던 소년을 위협해서 빼앗아 신는다. 박용화 씨, 박광현, 저가 네. 이렇게 두 개를 골랐습니다. 네. 1번. 두 박씨께서. 가차 하면 스토커가 되기 쉬운 타입입니다. 일단 아니네. 참을 수 없이 갖고 싶어서 눈앞에 있는 물건을 비열하게 뺏어버린다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다 갈게요. 사람이든 위험해. 물건이든 목표한 바가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든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런 집착심이 공부나 취미에 집중된다면 그렇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재능을 발휘할 수도 네. 있습니다. 근데 자꾸 딴 데서 집중이 돼서 그렇죠. 문제죠. 네, 딴 데. 용화 씨는 이 집착심이 어디에 지금 이렇게 딱 꽂혔어요, 필이? 저는 일이죠, 뭐 요즘에는. 집착 요즘에 그 굉장히 집착하는 거는 일이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분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어디 한 곳에서 막 집착을 하면 너무 힘드니까 지금 나누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누기를 잘하고. 과연 씨 집착하는 부분이 요즘 뭔지.